아, 오늘은 점심때 이렇게 풋고추를 좀 찍어 먹어야 되겠어요. 풋고추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, 이거 엄청 크죠? 풋고추 좀 싸다가,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되겠어요. 비타민 A가 풍부해가지고, 엄청 건강이 좋죠. 아이고, 한 나무에서도 많이 열려요. 그리고 또 이제 가지도 감자하고 같이 볶으면 좋겠어요. 가지도 좀 몇 개 따가고. 가지도 좀 따서 가지 볶음 해 먹어야겠어. 아이고, 많이 컸네. 아이고, 가지가 많이 컸어요. 아, 사서 안 먹고 이렇게 무공해로 유기농 아주 엄청 커요. 땅에 끌려요. 너무 커가지고. 아이고, 참, 하늘의 축복이죠. 가지가 괴상하게 생겼죠? 말렸네. 가지 볶음 해 먹게. 가지를, 어디로 떨어져 버려나? 여기 떨어졌네. 너무 맛있다네. 가지를 가지고 불고기처럼 양념에도 좋고, 이건 좀 너무 크다. 아이고, 아이고, 크네. 엄청 커요. 너무 많이 따지 말고 또 다음에 해 먹으면 되니까. 아이고, 가지를 많이 땄어요. 가지를 양념해서, 와, 이건 너무 크죠? 너무 크게 열렸어요, 가지가. 아이고. 이 가지는 뭐, 엄청 크네요. 아이고, 이 가지가 큰가 봐요. 엄청 커요. 가지는 요만큼 따면 됐고, 가지 전도 하고 나물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. 비맛고들가 엄청 컸네요. 아이고, 토마토도 사태가 나게 생겼어요. 엄청 컸어. 이거 웬 토마토가 이렇게 커요?